남도민요. 주로 전라도와 경상도 남서부 및 충청도 일부 지역에 전승되어 오는 민요. 이는 한국의 민요를 경사도 민요와 남도 민요로 크게 나누었을 때 경사도 민요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이는 말이다. 남도 민요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 선율이 미, 솔, 라, 도, 레, 음계로 이루어진 노래를 가리키는데 농부가, 육자배기, 진도아리랑, 새타령, 날개타령, 까투리타령, 개구리타령, 둥가타령, 흥타령, 남원산성, 강강술래 등은 전라도 민요이고 퇴지나 칭칭나네, 성주풀이, 메나리 등은 경상도 민요에 속한다. 음계는 전라도 민요의 경우 대개 육자배기조로 따는 목과 평으로 내는 목 사이의 음정이 완전사도이고 평으로 내는 목과 꺾는 목 사이는 장이도보다 약간 좁으며 어떤 때는 꺾지 않은 채 평으로 내는 목의 단삼도 위에 그냥 뻗는 경우도 있다. 또 남도 민요의 장단은 판소리나 산조의 장단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등이 많은데 진양조나 중모리 같은 느린 가락이나 장단으로 부를 때는 처량한 감정을 나타내지만 중중모리나 자진모리 등 빠른 가락과 장단으로 부를 때는 흥겹고 멋들어진 느낌을 준다. 창법은 극적이고 목을 눌러 소리를 내는 창법을 많이 쓰고 있으며 심한 유성과 꺾는 음이 특징적이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